인공지능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만 은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세기 말에도 앞으로 10개 회사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다시 6개 회사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걸 뉴스로 다루긴 했지만 은 시큰둥 했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쉽게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나오게 한 배경이 20세기 말에 인수합병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인수합병의 배경은 연간 200만 대 정도 생산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400만 대 정도 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주 원인이었죠 그래서 1998년에 다이물러와 독일의 다이물러 지금은 메르세드 벤츠로 회사 이름을 아예 바꿨죠 다이믈러와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했고, 그때 많은 언론들은 세계의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시 칼럼을 썼습니다. 두 회사는 전혀 다른 문화의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서 과연 오래 갈까라고 하는 칼럼을 썼었습니다. 결국 이두 회사는 2007년에 다시 갈라섰죠. 그리고 같은 해 르노도 니산의 부도 직전에 택한 것을 43% 지분을 투자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었죠. 그 동맹 관계도 작년에 서로 지분을 15%로 낮추면서 이제는 제휴 관계 정도로 머물러 물러났습니다. 그그 시대에 똑같이 인수합병했던 메이커 중에서 현대와 기아가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성공적인 합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현대 기아의 합병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불리하다. 하나를 포기해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현대 기아의 현대차 그룹의 세계 3위의 배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또 GM와 크라이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 합병력이 있었고 p s a 부족 시트레인과 합병력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PSA 이런 회사들이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부족해서 이제는 또 니산과 혼다가 미쓰비시와 함께 전기차 부품을 공유하기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휴를또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저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가 등장했을 때 작년 초에 저는 처음으로 채 TTP를 써보면서 AI의 극기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편하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참잘 준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가 이런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만 받아 쓴다면 과연 누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자료를 원본을 만들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책에 써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 주가폭락이라고 말을 하는 많은 논란에서도 전문가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명히 미래인 건 맞는데 그게 6개월 후냐 6년 후냐는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또 10년 후에 정도나 뭔가 성과가 났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자동차회사 강의를 가면서 인공지능은 내가 알기로, 내가 전문가들의 듣기로는 천문학적인 전력이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력을 소화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발전소를 그만큼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났을 때 지금은 모두가 다 주과의 지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어쩌로 몰려가는, 쏠려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조금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 칼럼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산업 역사는 비용 저감의 역사, 자동화 역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비용 저감 역사입니다. 비용 저감은 공장 자동화가 핵심이죠. 크게 지금까지는 포드의 컴뱃 시스템, 도요달 생산 방식 두 개가 비용 저감의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포드의 컴뱃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 시급 2.54달러를 5달러로 옮긴 것, 올린 것. 이건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고 파격적이었고 많은 업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형 포드는 550달러 하던 자동차 가격에서 2 6 0달러 낮췄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축을 해서 자동차 살수 있었고 그래부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시작됐고 20세기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끈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도요다가 그들만의 생산 방식, 저스틴 타임 등의 생산 방식을 동원해서 또한 번의 핵심을 일으켰죠. 이 혁신도 저는 역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도요다는, 그때 GM은 연간 500만 대 생산하는데 80만 명 인력을 동원했는데 도요타는 400만 대 생산하는데 7만 명을 해결했습니다. 인건비 무서운 것도 아실 테죠. 그래서 도요타는 그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리고 2021년 중국이 뛰어들면서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자동차 시장을 오픈하면서 자동차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보다는 인건비 저감을 통해서 생산비를 낮추고 그 생산비를 낮춘 것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갑니다. 물론 그 시장 확대는 대부분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2000년에 200만 대였는데, 2023년에 3,900만 대까지 15배가 뛰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지금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또한 번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어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산 기술을 동원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다른 방식으로 외부의 파괴 경쟁, 파괴적 경쟁자가 기존 업체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둘씩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로 유명하죠. 기가프레스는 차체 앞모듈, 차체 앞에 전체하고 차 뒤모듈을 하나의 덩어리로 찍어 내서 조립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71개 되는 철판 부품을 2개의 더대한 알루미늄 부품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리는 것은 개발 기간,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생산 비용을 50% 절감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가프레스를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가프레스는 이드라라고 하는 이탈리 아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그 이드라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연간 생산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열대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K라고 하는 홍콩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성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가프레스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시작됐고, 그에 대해서 기존 상회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생산방식 혁신은 기가프레스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플랫폼 방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차체를 여섯 분으로 나눠서 아예 외부에서 조립을 해서 그냥 우리가 로고, 로, 네, 레고를 조립해서 그냥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자동차는 차체 뼈대를 만들어서 그 뼈대를 컴베 시, 시스템에 탑재해놓고 그 뼈대 속에 노동자에 들어가서 몸을 구부리기도 하고 한 상태로 들어가서 차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었죠. 그걸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노리는 것은 물론 생산비용 저금이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 저감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배터리 회사한테 반도체 회사한테 소프트 웨어 회사한테 모든 수익을 다 뺏긴다. 라는 그런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회사들, 전통제 상세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발표된 것만 두 개, 두세 개를 추려보자면, 토요타가 작년 봄에 자체 추진 조립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정을, 기가프레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16개의 판금을, 판금 33개 공정을 하나의 부품, 하나의 공정으로 그냥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금액을 하나만 된다는 얘기죠.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체를 앞, 중앙, 뒤세 개로 나눈다. 테슬라는 여섯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세 개로 나눈다. 그건 도, 도요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설계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처음으로 통합한다. 이로도 했고, 3D 모델도 활용한다. 이로 인해서 노리는 건 생산성이 3배 향상된다. 그러니까 도요다 생산 방식 처음에 창시했던 그런 도요다 입장에서 생산 기술에 대한 생각은 다른 업체보다 앞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요한은 이를 통해서 생산 준비 기간 단축하고 생산 공정을 줄이고 공장 투자를 절반으로 낮춰서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발표를 작년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신제조 혁신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기가 캐스팅을 도입했습니다. 대신 이름이 기가 캐스팅이 아니고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이름을 현대말의 이름을 내,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전체로 적으 한꺼번에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볼프를 볼트로 조립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얘기는이 기가 캐스팅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앞 차체를 만들자. 그 쇼크 업 서버가 들어간 부분에서 이상이 생긴 테슬라의 문제점을 나중에 피드백해서 그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바꾼 겁니다. 현재자의 특징은 하이퍼 캐스팅은 대량 생산 모델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나 쏘나타 뭐 이런 그러니까 양산 모델용으로 하는 거고요. 럭셔리 차또는 한정판을 위한 모델들은 다목적 공장을 건설해서 다른 형태로 건설 차체를 자, 자동차에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하이퍼캐스팅이나 기가캐스팅이라든지 기가프레스든지 뭘 하든지 기존 공장에 기가캐스팅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2, 3%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아예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을 때는 기가캐스팅이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것을 자동차를 조립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쉬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생산 방식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자동차 회사의 특징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럽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유럽 회사를 종합해서 정리해 소개해 드릴 계획인데요. 유럽의 사례들은 인더스트리 4.0이 기본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독일 총리가 주장한 산업정책입니다 생산 공장에 컴퓨터를 투입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다 이건데요 가장 먼저 지금 우리 눈에 띄는 게 뉴스에 등장한 게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스마트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0.0011% 랍니다 이런 불량 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어요 이, 이 뉴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생산성을 4,000% 상상했답니다. 4,000%요? 좀 그렇죠. 그리고 20년 동안 생산량은 13배가 증가했지만, 이 인더스트리 4.0도입해서요 인력은, 인력은 1300명 그대로 유지됐답니다. 그 공장에서는 1,000가지가 넘는 제품을 연간 1200만 대 생산한답니다. 그러니까 소품종, 다양 생산 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도 소화한다는 얘기죠. 보쉬도 세계 최대 부품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보쉬도 인더스트리 4.0을 생산하고 물류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BMW가 i팩토리란 이름으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벤츠팩토리 벤제, 56이라는 이름으로, 아우디는 360팩토리란 이름으로 모두 다 디지털 공장, 스마트 공장을 완성해서 새로지은 공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기존 공장은 개수한 개선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노리는 것은 생산비 저감입니다 환경 보호고요. 그래서 지능형 유지 보수제를 쓴다거나 5G 네트워크를 5G 네트워크를 생산 시도 도입한다거나, 아우디 같은 경우 는 미션 재료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폐수 없는 공장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지금 AI 뉴스만 듣고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다 쓸모 없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의미가 뭐야? 그래서 어떻게데 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로 지금 AI가 세상을 어느 순간 완전히 바꿀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AI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모든 걸알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게 국민 경제의 GDP에 도움이 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구호만 보고 쏠려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미인에게만 쫓아가죠. 미스코레아 진반 쳐다보죠. 그래서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면 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탓을 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예측을 내놓고 그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 하는 것을 평가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98%를 맞춘 그런 애널리스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애널리스트는 좀 심하게 변함 아닌 말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그런, 그럴듯한 자료를 보고 평, 저, 이 결정을 할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야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 기자가 저 주식 이야기를 해서는 좀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런 얘기까 하게 됐습니다. 채영세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